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라켓의 그립 사이즈의 중요성을 말하는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 끝마무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그립 사이즈의 중요성을 제가 실전에서 생활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립 사이즈 첫 번째 영상에서 그 오늘은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우먼 김민경 양의 그 팔씨름 훈련 부분에서 그렇게 강한 힘을 쓸 때도 그립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75%의 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실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빗자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빗자루든 뭐 밀대든 봉이라든가 이 손잡이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부분도 손에다 그립 사이즈가 맞으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안 맞으면은 굉장히 과하게 이제 그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뭐 밀대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몽둥이나 막대기를 잡아도 내 손에 딱 맞으면은 짝짝 힘이 제대로 조절이 돼요. 그 선생님들도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이 맞고 컸는데 이게 노련한 선생님들은 학기가 바뀌면은 나무를 하나 잘 따듬어 가지고 자기 손에 딱 맞게 들고 다녀요, 선생님 손에. 근데 이제 좀잘 그거 잘 모르시거나 이제 이 경력 짧으신 선생님들은 문방구에 파는 지휘봉 같은 걸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그러다 그걸로 이제 때릴 때도 있는데 우리 뭐 이제 엎드려 놓고 이제 허벅지 맞고 엉덩이 맞고 이랬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요령 있는 선생님들은 몇번 수업하고 때려도 말짱하세요. 근데 이제 좀 요령 없이 있는 선생님들은 한두번 수업하고 나면은 몇 놈들 장난치고 수업 말안 들어가 두들겨 패고 나면 본인이 지치셔 본인.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 맞을 때 어떻게 했죠? 제일 늦게 맞으려고 끝에 가서죠? 예, 그럼 선생님 힘이 빠지니까. 예, 약한 힘으로 맞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순서 바꿔버리면 난리가 나죠. 뭔 얘기냐면, 거기서도 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빗자루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된 빗자루입니다. 손잡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제 손에 지금 작죠, 이렇게. 여기 닿죠, 그죠? 이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청소하고 이럴 때 쓰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손에 이제 이게 빠지게 작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립 사이즈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죠. 우리나라에는 4와 4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대부분 손에 작은 그립이니까 항상 꽉 잡고 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뻣뻣하고, 경직된 자세로 하니까 동작의 부드럽고 원활한 스윙도 안 나오고 충격받고 엘보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빗자루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빗자루를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손잡이가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 정도.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이제 딱 봐도 굵게 만들어 놨죠?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이거 제가 그 쿠션 그립 감아 가지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전속 코트 안에 쓰던 이제 통상 빗자루인데 요거는 이제 무린 데 쓰는 거고요. 요게 이제 마른 바닥에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키워놨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이즈가 요거보다 조금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작, 이건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더 작습니다. 여기 보세요. 더 작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빗자루 불편해서 이제 긴 거를 자루 긴 거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길어서 이제 곧 편해진 건 있는데, 덜 숙여도 되니까 허리를. 근데 여기가 안 맞으니까, 그 섬세한 빗자루질 할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게 뭐거든요. 이런 거. 예. 근데,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운동뚱 그 영상에서도 그 과한 힘을 쓸 때도 그렇고, 이게 빗자루 쓸때뭐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내 손에 딱 맞으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빗자루질을 해요. 그러니까 코트 전체에 이게 가끔 뭐 벌레나 이런 거 들어오거나 뭐 이제 지저분한 거 떨어진 거 이런 거 이제 거미줄 걷거나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이제 휘둘러 보면 저 사용해 보면은 작으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요. 예. 이거 바꿔놨죠? 제가 보여드렸죠? 방금 이렇게. 두껍게. 예. 어찌 됐겠습니까? 당연히 더 적고 쉬운 힘으로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되니까 편해요. 예. 요것도 지금 사용해보니까 제가 1차적으로 하나만 감아놨는데, 뭐, 완전 작을 때보다 낫지만은 이것도 제 손에 딱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나도 조정해가지고 더 맞출 생각이에요. 그리고, 외부를 지금 요거를 제가 그, 이, 그냥 그 절연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맨들맨들한 것보다는 오버그립 싼거 있어요. 예, 싼거 아니라 이제 그, 뭐 사면 주는 것들 있어요. 그 조도 안 쓰는, 예,
테니스 라켓은 감아서 안 쓰는 그런 오버골 리버를 감아놓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빗자루만 가져왔는데 밀대 같은 데도 저는 이제 오버골이 감아놔요. 집에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이 공항에 가보면은 그 농기구 있어요. 농기구 뭐 괭이나 뭐 글깨 이런 거, 낙엽 끓는 거 이런 거, 빗자루 이런 것도 제가 보통 이렇게 두손스러운 이런 거는 이제 여기랑 이쪽 부분에 오버거리로 감아놔요. 가끔 이제 어머니 뭐 텃밭 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제 괭이질하고 이럴 때 도우면은 그 나무 그냥 봉이거든요. 그런 거할 때보다 이제 그런 싼거 이제 오버거리 감아놓으면 그래도 장갑이 딱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 코팅된 고무장갑을 껴도 그봉 자체가 미끄러운 거보다는 딱 잡히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이제 그립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봉이나 어떤 형태 손잡이를 잡는 손잡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맨날 잡는 게 뭡니까? 자동차 핸들이에요, 자동차 핸들. 우리는 그 핸들이지만 그 영어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죠. 이거를 이제 잡는데 여기다가 뭐 크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나무 형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얇게 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딱 맞는 형태 그걸 가지고 있고요. 또이 표면도 그립감 좋은 걸로 써요. 앤드 위생까지 겸비한 그걸 쓰고요. 제가 쓰는 이제 이 핸들은 이제 커버 씌워놓는데 저는 뭘 쓰느냐?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커버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뭐 세모니 가죽이니 뭐 나무 형태니 뭐 마호가니니 이런 거 쓰시는데 자동차의 그이 조향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립이 미끄러지거나 손에 이제 안 잡히면 큰일 나요.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제가 이걸 이제 미국 연수 갈때 경험을 해가지고 뭐그 스토리도 여러 번 공개를 했지만은 연수 갈 때도 저는 실리콘 형태의 이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렌터카 빌리면 바로 딱 씌워요. 뭐 준중형 건 밑에는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핸들이 우리나라는 중형 것만 돼도 좀 약간 세모니 가죽 비슷한 느낌 나가지고 어느 정도 그립감이 나오는 게 기본 옵션인데 얘네들은 그런 게좀 감이 없는 건지 어쩌는지 준중형급 그러니까 중형급 차 정도 빌려도 안 잡히 미끌미끌한 거예요. 첫 해에는 제가 이제 그걸 오버거리 감아서 사용했다는 에피소드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제가 아예 그걸 가지고 갑니다. 실리콘 그 핸들 커버를. 가서 딱 씌워요. 씌우면 확실히 적은 힘으로 온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에피소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그립 부분이 이제 테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기술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편리하고 원활하게 사용합니다. 빗자루 이제 이걸 하나 해도 코트 전체 다 이제 손 보거든요. 제가 진공 청소를 청소할 때도 있지만은 이 빗자루로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손잡이 이렇게 했을 때랑 요런 거 잡았을 때랑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넘어 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에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장비를 하니까 하고 나면 어깨가 아니라 목까지 뻐근해요. 청소하고 나면. 지금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밀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립 표면 오버그립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이즈부터 맞추는 거를 저는 생활화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그립 사이즈 부분 또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 또그 관련 정보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식, 사고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 빨간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종소리 모양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댓글과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